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뭐야 이거? 깜짝 놀랐어 위에 보고.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딘가요? 이제 도자기 이렇게 하는 곳 많이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엘로. 아, 그렇죠. 사랑가요. 기대하라고. 자, 오늘의 투도는 내가 도자기가 될 상이다. 네? 네? 어? 제목 누가 지었어요? 일단 누가 지었죠? 굿. 와. 혹시 뭐 도자기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유치원생인가 완전 어렸을 때 만들고 저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저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 도자기 만드는 걸 도와주실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랑 오늘 함께 도자기 만들 그 아저씨입니다. 아, 멋있어. 연필 하나씩. 아, 연필 먼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이거 사비 연필. 이거 제가 또 미술학원에 있었잖아요. 집이구나. 자, 지금부터 이제 자기를 캐릭터화해서 그림을 그리실 건데. 네. 그림 못 그려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자기로 만들기 위한 거니까 네. 너무 그림을 잘 그리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해보시고 여기는 지금 스케치일 뿐이니까 뭐 작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뽑아볼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단순하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채색이랑 그림도 좀 넣을 거예요. 헐, 너무 예쁘다. 누나만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샘플로 지금. 와, 역시 선생님 클래스. 이거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들겠는데? 나 진짜 포도알 그려야겠다. 그러면. 아, 겨우 만드는데. 이모티콘. 자, 우리 어저께 배웠던 대로. 자, 고양이를 그려볼까? 아, 고양이 귀엽다. 내가 또 미술학원에 다녔었거든. 또 연필을 그냥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돼. 좋아. 이 안쪽에 주머니가 있는 거. 괜찮나요? 좋아, 후보 1입니다. 100가지 그릴 수 있으면 100가지. 오, 배! 완벽해. 100가지를 그리겠다고? 아니, 이렇게 배 이런 식으로. 100가지? 100가지. 응. 보통은 좀 넓거나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있나, 이렇게? 취소. 아니면은 곰이 캐릭터니까 벌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걸 만들어도 돼요. 그럼요. 아니, 되게 심플하게. 그게 붙여도 귀엽겠죠. 아,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네, 그런 것도 귀엽겠죠. 따로 만들어가지고. 아... 저도 첫 후보 완성되었습니다. 날다람쥐입니다. 귀엽다. 괜찮네. 이거 귀여운데? 포도알로 하겠습니다. 와우. 후보 2. 난 포도알이에요. 절 뽑아주세요.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지? 무섭게 생겼어요, 호랑이. 아, 이런 귀여운 호랑이. 진짜 호랑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야, 당연하지. 나도 알아봐. 후보 3입니다. 연준이요. 아, 너 눈 떠... 아, 진짜. 미안해. 아니, 저런 캐릭터 있는데? 아니, 눈이랑 코랑 똑같잖아, 코가. 저런 캐릭터가 있어. 나 뭔지 알아. 연준이 형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파랗게만 칠하면 진짜 연준이 형. 완전 똑같아. 헐, 저 만들고 싶은 거 생각났어요. 그냥... 난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선생님, 어떤가요? 괜찮나요? 아우, 좋습니다. 아. 이거를 제가 좀 도와줘볼게요. 네. 진하게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 혹시 미술전공 하셨나요? 그렇죠. 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미술전공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네, 좀 사악하게 그리고 싶어갖고. 와. 이빨도 할까? 그럴까요? 본인은. 와, 정말 사악해 보여요.
된 건가요? 어우 잘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 같지가 않은데? 꼭 고양이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본인 창작 캐릭터니까. 저 원래 머리가 파란색이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 부분을 파란색 머리카락만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이제 그리고 완성이다. 파란색 계속 넣어주면은 딱 감사합니다. 야 곰랑이라는 캐릭터는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곰랑이? 곰랑이요? 내 곰이랑 호랑이가 이중교배가 가능한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짜잔! 후보 2여 이거 색칠해야 되는데 색깔만 이렇게 칠해놨어. 그때는 진짜 똑같은 감성이다. 나 그거 잘라온 줄 알았어 방금. 귀여워. 네, 아, 좋네요. 네. 한두 개를 붙인다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연준이 형 닮았다. 어때 보여? 귀엽지? 악동 같은 느낌 난다. 노래하는 하늘 내렁지. 봐봐. 자, 이제 자기 아이디어 스케치 다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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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두 개인데. 여기도 두 개네. 두 개. 아이디어 뱅크 들이구만. 봅시다. 나머지 하나는 뭐야? 와, 좀 색깔 칠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귀엽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던 어떤 캐릭터를 응용해서 좀 새롭게 꾸민 것도 있고 여기는 원래 본인이 제일 많이 듣는 그 다람쥐 네. 그걸 가수 이런 마이크로 해가지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맞습니다. 저기 완전 창작 캐릭터 약간 네 완전 이건 네. 귀엽다. 약간 고양이 느낌인데 네. 약간 사악한 느낌으로 해서 묘하게 저기 지금 두 개 있는데 네 어떤 걸로 하고 싶죠? 전 이걸로 더 하고 싶긴 한데 아, 포도냉이 더 매력 있나? 아, 근데 투두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친구가 역사가 아~ 있는 친구라 네. 이 캐릭터 중에 아, 우리 멤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난 유령이 더 귀여운데 전 곰돌이요. 유령 콧구멍이 별로예요. 다들 곰돌이? 그럼 전 유령으로 하겠습니다. 콧구멍이 없으면 유령할래. 그럼 여기 유령으로 나도 유령이 너무 귀여워. 유령 콧구멍 없애줘. 자, 그럼 우리 알겠어요. 그럼 이제 흙으로 이걸 참고해서 만드는 걸 시작할 거고요. 네. 요거는 앞쪽에 이렇게 좀 놔두고 보고 만들 수 있게. 네.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주면서 우리 만들기 시작할 건데 네. 한꺼번에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네.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거고 제일 처음에 바닥을 만들 거예요. 바닥. 네. 다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네. 네. 손으로 꾹꾹 좀 눌러서 필 거예요. 이제 밀 때 있죠. 이걸로 밀어서 지금 그냥 나무판 정도 두께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이제 네. 바닥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거를 그려보고 자를 거예요. 아. 네. 이해되셨죠? 이런 거. 자, 지금부터 그럼 이거 시작하실 거고 서서 하시는 게 편해요. 네. 아. 적당히 누르고 한 번 다시 괜찮으세요? 빼고 뒤집고 누르고 둘, 셋, 한 잡아 괜찮아요. 한 잡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밀대 거기 119 신고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얇아지면 선생님이 한 번씩 확인해 줄게요. 괜찮나요, 선생님? 오,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그럼요. 자, 이제 다시 저 볼게요. 네. 우리 이제 피자판처럼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접시의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양을 잘라낼 건데 네. 바로 자르면 어렵죠. 네. 네. 그렇죠. 본인 앞에 있는 이쑤시개. 여기 이쑤시개 같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자를 때는 깔끔하게 그리세요. 네. 자를 때는 더 깔끔해져요. 그림 그릴 때 선 긋는 것보다 이 자를 때가 더 깨끗하게 잘리니까 네. 일단 간단히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와. 혹시 곰돌이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저 웃기만 하시는데 그저 웃지요. 어이구. 어렵다. 자, 곰돌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곰, 이거 곰돌이 요거 내가 시험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오늘 요거예요. 진짜요? 이건 이제 두 개 다 설렌다. 네. 이게 본인이 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 맞아요. 네. 내 손은 지우개. 오케이. 지우개를 나중에 만든 다음에 손을 따로 좀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아, 마이크. 태연아, 너가 봤을 때 내 눈이 좀 짝짝이냐, 지금? 약간 이쪽에 올라가 있지. 근데 원래 다 짝눈이에요. 아, 그걸 반영할까? 원래 모든 동물들, 사람들 다 짝눈이에요. 전 사람이 아니잖아. 모양만 잡는 건 거예요. 안에 이런 잎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마지막에 그릴 거니까 겉에 테두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도자기는 여러분이 만드시면 네. 오늘 이거 만들면 평생 쓸 수 있나요? 도자기를 안 깨뜨리는 한 해는 뭐 5천 년 이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진짜요? 저희가 5천 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를 물려준 거. 대로 물려. 아,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 가면 도자기가 제일 많죠. 빅히트 5,000주년 해가 그래서 이제. 올해 뮤지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최범규 2001년부터 뭐 2000 몇십 년까지 이렇게 가로쳐져 있고 2000 몇십 년까지밖에 안 쓸 거예요? 자, 잘라내고 나면 주변의 테두리를 한번 떼봐요. 떼볼까요? 오. 우리 칼로 자를 땐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리죠. 오, 스무스. 와. 자, 이제 자, 흙을 이제 더 드릴 건데 잘라낸 우선 잘라낸 흙 있죠. 네. 얘로 흙 가래를 만들 거예요. 가래요? 가래. 가래요? 쉽게 말해서 가래떡. 아~ 가래떡의 가래가 그런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이거든요. 아, 네, 도자기가 좀 옛날부터 하던 거라서 옛날 말을 좀 많이 써요. 이걸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손으로 얘를 일단 조금 이렇게 길게 가래떡처럼 책상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살짝 손으로 구릴 거예요. 네. 그럼 진짜 가래떡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흙가래라고 부를 거예요. 흙가래. 흙가래. 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붙여요.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흙 필요하면 계속 더 드릴게요. 네. 네. 손가락 마디로 손가락 마디로 펴주면 물로 좀 묻히고 착착. 예. 어, 너무 좋다. 어? 뭐지? 어, 내가 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건가? 맞나? 아, 내 팔 어디 갔어? 아, 내가 여기 다 합쳐버렸나 봐. 아, 나 바본가 봐. 내 말이야. 바본가 봐. 아무것도 리액션 안 하다가 나 바본가 봐만 리액션 해줘. 아, 다 합쳐버렸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나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이제 크면은 네. 하기 어려우니까 네. 좀 잘라가지고 안 돼! 잘라서 네. 두 개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와, 그렇군요. 좋아,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아, 유령 괜히 만든다 괜찮나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오, 선생님. 여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 네. 다들 굉장히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무래도 아까 그림 그릴 때부터 예술계 종사하다 보니까 수빈이 형 모양 예쁘다, 되게. 어, 다 잘한다. 알아. 진짜 칭찬을 하면 안 돼. 다시는 칭찬을. 유닝이도 잘해. 알아요. 오케이, 너도 이제 칭찬 없어. 그러면은 일단 우리 잔인하지만 귀를 잘라버립시다. 아, 안 돼! 나중에 위에서 붙일게요. 아, 네. 고흐야, 고흐. 고흐. 저를 지금 그 중간 상황은 뭐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딱 보아하니까 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찐 개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내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너무 주관적인데? 그죠? 잘했는데? 그죠? 깔끔하다. 형도 잘했어요. 고마워. 어, 수빈이 형 잘하는데요? 아, 범규도 잘했어. 수빈이 형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하네요. 어, 수빈이도 많이 부족해. 아, 수빈이래. 맞아, 많이 부족해. 휴닝이. 그렇군요. 형 많이 아, 부족하지. 얘랑 나랑 헷갈려 자꾸, 휴닝이, 수빈이. 아, 맞아. 왜냐면 연준, 범규, 태연인데 휴닝, 수빈 솔직히 안 비슷하긴 하네. 뭐야? 그냥 본인이 헷갈려하는 거. 아 근데 저만 헷갈리는 거 아니고 다 헷갈려요. 난 별로 안 헷갈려. 난 별로 안 헷갈려. 그렇다면 유감.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주고 손을 살짝 얹어서 야 이렇게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쉽지가 않네 이거 안쪽에서 누르는 게. 그러니까요. 은근 어렵다. 이게 손톱 때문에 계속 박혀. 그게 형들이 못하는 증거인 거. 얼마나 튜닝이 얼마나 잘했어. 봐봐. 야. 지금 이제 제일 빠른 친구 걸로 제가 먼저 이걸 자를 건데 다른 분들도 나중에 다 잘라낼 거예요. 네. 제 이름 뭔지 아세요? 저는 아이돌들 이름을 아예 모릅니다. 그럼 팀 이름은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체험 학습 바로 온 학생에 불과했던 거야. 저희는 Tomorrow by Together입니다. 그 앞으로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 봐주세요. 민망합니다. 높이를 요 정도 어때? 아, 좋아요, 저는. 와. 선생님, 저 자르고 싶습니다. 저도요. 우와. 와우. 와우. 쓱싹 쓱싹. 제가 이렇게 손 봐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께를 맞추는 걸 제일 많이 해요. 네. 지금 이거는 거의 두께가 적당하게 맞춰져 있어서. 와, 역시. 자, 이제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저 잠깐만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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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 보면 눈, 코, 입 있죠? 네. 이건 흙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아, 지금 아, 좀 진짜요?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만들어 네. 붙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다듬고 나서 만들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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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들어요, 다? 눈. 꼬리요? 그게 눈이에요? 아, 아직 안 잘랐잖아. 말도 안 돼. 아직 안 잘랐잖아. 그게 눈이라니. 아, 네. 열심히, 열심히. 휴닝이 뭐 만들어? 저요? 줄기요. 어, 그게 줄기라니. 말도 안 돼. 완벽한 포도알을 만들겠습니다. 완벽한 포도알을 만들어서 포도알 하나를 받지 않을까? 네. 살짝 꽁 눌러. 코가 됐죠. 아, 코끼리 같아요. 얘 진짜 귀엽다. 그런가요? 한번 보여줘요. 귀여워. 포도예요, 포도. 봐봐. 봐봐. 귀엽다. 어, 귀엽다. 꿀벌 같아. 아, 역시 내 작품이야. 우리 멤버들 너무 잘한다. 하지만 내 거보다는 아니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 건 색칠만 하면 될 것 같고. 연준이 형도. 귀엽네요, 귀엽죠. 고양이. 그림대로 나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형이랑 닮았다. 오, 악동 같아. 심술궂다. 참 이거 진짜 모양은 예쁜데 좀 무서운데? 할로윈 버전이야. 그렇구나. 귀엽지? 귀엽다. 잘 만들었다. 귀엽다. 어, 너무 귀여운데? 번경도 모양 되게 예쁘다. 귀엽고. 아, 제 유령 같아. 오, 나는 웃고 가. 아니, 아니, 잘 칭찬해. 너 너무 귀엽네요. 무섭고. 너무 무섭네. 그렇다면 성공이야. 귀엽다 말하면서 무섭단 말 두 번 했어. 성공이야. 그럼 저는 제 포도에다가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뭐예요? 딴 색이었어. 면뽑기. 우와, 우와. 면뽑기야. 이걸로 위에다 붙여도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거 대박이다. 와, 세상 왜 이리 좋아지네.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한 달 뒤에 받아요? 네. 혹시 초록색 있나요? 이게? 초록색 있습니다. 줄기를 초록색으로 할까요? 좋아. 다들 작품을 슬슬 그리고 완성하고 완성해가지고. 휴닝이는 다 됐어? 나 거의 다 됐어. 귀여워. 귀여워? 네. 역시 채색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땡. 땡. 알았또. 휴닝이도 채색 떨려. 됐다.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그래. 그래. 알았또. 떨지 말고 잘해. 그래. 우와.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어, 귀여워요. 괜찮아요? 네. 아, 클래스 분위기 장인 클래스 같고 되게 좋네요. 아. 네. 다들 집중력이. 실력은 아니지만 분위기만큼. 어, 되게 집중력이 좋네요. 오. 멤버들이 어느 정도 완성했는지 볼까요? 초콜릿인가? 딸기 초코네, 딸기 초코. 맞는 말이야. 귀엽지? 네. 태현이 귀엽다. 아니다. 그렇구나. 태현이 색깔이 할로윈 느낌 나는데? 나중엔 주황색이 된대. 나도 할로윈 느낌 나지 않아? 네, 정말 할로윈 느낌이 너무 나는데요. 어우, 다 잘 그렸네. 이거 네, 약간 그, 길에다 맞추면 좀 산뜻할 것 같지? 여기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예스! 예스! 오, 예쁘다. 방송 많이 그렸죠? 왜 갈라지지? 묻을까 봐. 이거 귀엽다, 얘도.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근데 이거 구우면 더 그 진하게 나오겠죠? 네, 구우면 색깔이 더 선명해.
회생은 생각보다 진해서. 아 그래요? 네. 와. 뭐. 뭐 있었어? 선생님 저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의 이름은 대람쥐. 대람쥐? 왜 대람쥐야? 다람쥐인데 커서 대람쥐야. 와우. 단순한. 아, 그럼 휴닝카이도 대닝카이? 뭐라고요? 휴닝카이인데 크니까 대닝카이. 형은 뭐예요? 대빈이. 야 생각보다 다 잘 그렸다. 귀엽지 않냐 이거 나름? 생각보다 귀여워. 그치? 점토만 붙였을 때 수빈이 형 거 살짝 소름 돋게 생겼는데 막상 칠하니까 귀엽네. 그지? 이제 맞는 거 한번 들어서 저 좀 보여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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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멤버 서로 보여줘봐요. 어떤 거 그래. 같아요? 짜잔. 짜잔. 포도 친구. 진짜 귀엽다. 포도 너무 귀여워. 포도가 제일 귀엽다. 귀엽긴 하다. 엄청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심플한데 깔끔하고 귀엽죠. 어, 진짜 심플한데 귀엽다. 엄청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자기 한 번씩 소개해 볼래요? 자기 좋습니다. 캐릭터? 네. 이 친구는 그냥 포도화를 주면 안 되는 걸까? 아, 이름이고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눈, 입만 붙여가지고 귀엽게 이렇게 살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볼터치 홍조를 띄게 볼터치가 너무 귀여워. 네. 볼터치 어, 귀엽다. 귀엽게 하고 이제 줄기까지 이렇게 완전 포도화를 그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투두의 귀엽네. 메인 캐릭터죠. 그래요? 언제부터요? 그냥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그래요. 투두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맞다, 청포도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포도가 색깔이 중요합니까? 아무 포도나 다 맛있기 때문에 이 포도를 메인으로 해주세요. 그럼 승희 다음에 따라와서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면 이거 편집으로 이제 초록해 만들어. 초록해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귀엽다, 잘 만들었다. 연준님. 이 친구는, 염색 잘 돼서 기분 좋은 고양이입니다. 아, 기분 좋은 거예요? 색깔이 잘 났네. 네. 아, 색깔이 잘 났네. 또 제가 고양이 닮았다는 얘기도 몇 번 듣기도 했었고 멤버들이 생각하는 저 이미지가 약간 사악한 이미지라서 좀 사악하게 그려봤고요. 설마요, 정말 너무 되게 자상하고 네. 좋은 천사 그 자체. 야, 제시만 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저희 트레이드마크죠, 파란 머리.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품명은 하나 던져줘요. 어느 날 복숭아에서 뿌리 자랐다. 와, 나 이제 똑같이 생각했어. 와우. 방금 내 머리 읽은 줄 알았어. 읽었지, 팀이니까. 약간 음흉해 보일 수 있지만 네. 뿌리 자라서 기쁜 마음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고요. 뿌리 자랐는데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쁠 수 있지. 원래 뿌리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아 맞아. 네, 귀엽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네. 작품 이름은 대람쥐고요. 대람쥐. 대람쥐? 대람쥐? 대람쥐로 할까, 대람쥐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대람쥐로 하죠, 대람쥐. 대람쥐로 하겠습니다. 멤버 추천대로 대람쥐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이 포인트 줄무늬들과 큰 이목구비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람쥐가 아니고 딱 봐도 날다람쥐죠? 날다람쥐가 그릇을 만들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라면을 먹을 때 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친구. 네. 어, 귀여워. 저는 귀여운 유령을 만들었고요. 아, 나도 보여줘. 이름을 규령이랑 오늘 꿈속에서 너를 기다려로 두 개 중 고르다가 원래 제목을 오늘 꿈속에서 너를 기다려 부제 규령으로 하겠습니다. 와~ 박수! 이 빅히트 하면 부제가 빠질 수 없거든요. 네. 잘 만들었다. 자, 이제 우리 네.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늘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네, 한 달 후에 네. 이제 말리고 두 번 구운 후에 완성품이 나오면 그때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야, 오늘 어떻게 만드는 거 재미있게 하셨나요? 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힐링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가 원래는 포도화를 그 완전 완성 안 못하시면 한 알만 드리고 완전 완성한 두 알 드리려고 했는데 다 고생하셨으니까 그럼 열 알? 와 열 알이구나 열 알이에요? 열 알! 제가 말했죠? 이거 합니다 열 알! 열 알이다 와 이게 얼마만이야 와 열 알 역시 절반 입으로 두이 말하지 마 맞아 자 그럼 다음 토대로 넘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열아인 와주시고.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도자기 편 기억나시죠? 네. 네. 이제 완성돼서. 예. 드디어 완성. 드디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주 예쁘게 나왔겠죠.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예쁘게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진짜 그 정도인가요? 어 포도. 예. 어 잘 나왔다.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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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투두. 저희의 마스코트 포도알입니다. 귀엽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오 귀엽다. 짠. 꼬리를 잡으면 안 된대요. 네. 식빵 같다. 우와 귀여워. 잘 만들었다. 어 유령. 예. 유령도 되게 예뻐. 네 유령. 같이 잘 나왔어. 귀여워. 뭔가 너 닮았어. 제 유령입니다. 다 자기 그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와 비슷하네. 비슷하다. 잘한다. 너무 비슷하다. 귀엽다. 엄청난 퀄리티인데? 색깔이 되게 잘 나온다. 한번 봐도 돼. 아, 귀엽다. 잘 닮았네. 예쁘다. 됐어요. 닮았네요. 그래서 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짜잔. 어, 진짜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여기 이제 라면 먹을 때 여기 이걸로 써야겠다. 맞아. 와 이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마디씩. 뭐 여기다가 아. 이제 과일 같은 거 담아도 예쁠 네. 것 같고. 저는 계속 촬영 때마다 들고 올까요? 저희 마스코트기 때문에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연습실에다가 둬가지고. 신기하다. 저는 마스코트 엄마 주겠습니다. 아, 엄마들도 좋아하겠다. 아 근데 아. 너무 귀엽다. 저는 제가 숙소에서 라면 진짜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 항상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참에 이걸로 써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뿌듯하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한 도자기 가능한 건지도 몰랐어요. 맞아. 저는 뭔가 다 바래진 색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수빈이고 색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되게 보컬인데? 좋은데? 연준이 형. 어 근데 저도 그냥 제가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숙소에 쓸 일이 없어갖고 제가 이번에 어머니 생일을 제대로 못 챙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생일선물로? 교단해요. 아 그게 생일선물이에요? 아 생일선물로 드리긴 했는데 좀 제대로 못 챙겨드려가지고. 아니요 교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죠? 저는 제가 음식 먹을 때 앞접시가 없으면 못 먹거든요. 이제 뜨거운 거 진짜 잘 못 먹어서 앞접시로 자주 쓸 것 같아요. 뜨거운 거 먹을 때. 근데 뜨거운 거 먹을 때마다 이제 보려고 아, 먹을 때 딱 보는데 걔는 이러고 보고 있어. 콜록하고다 먹었는데 얘가 이러고 보고 있어. 맞추면서 약간. 먹어야 돼. 어. 알았어 적당히 먹을게. 다이어트 접시. 아 어, 좋다. 다이어트 접시. 그만 먹어라고 하면서 사인 보내는 거. 그만큼 먹고 더 먹고 싶냐? 약간 이런. 비웃는 것 같아. 우리 큰 거 열심히해서 끝내볼게요. 네. 그럼 다음 투두 때 봬요. 투두. 편의점에 왔습니다. 투두. 저 편의점에서 24시간 살았어요. 아침에 한 번, 밤에 다섯 번 가는. 야, 이거 사서 먹고 싶다. 2분 남았다고요? 그럼. 야, 치즈 치즈도 치즈. 사고 뭉치예요? 뭐 하세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조금. 아니 할만해 이거 할만해. 어? 예? 뭐 할까? 예? 그냥 그 그거 할까? 말해줄게 너 I want to stay, 다 잊어버려